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비수도권 지역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이고 있습니다. 음성 감곡과 금앙 지역에 불법 폐기물 수천 톤이 몰래 반입되다 적발됐습니다. 환경청 등 관계 기관들이 반입 경로와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올 들어 충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벌써 18번이나 발령됐습니다. 충북의 대기질 악화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충북 도내 초등학교에서 난데없는 수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생에게 어른용 수저를 제공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면서 각 시도 교육청이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비수도권 지역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 간의 경쟁도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이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강력 반대한다! 반대한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가 세종청사에서 정부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반대하고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산업자원부의 정책은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0년간 120조 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수십조 원의 경제 효과를 노린 전국 자치단체들이 속속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충북과 충남, 경기도 이천, 용인, 경북 구미 등이 5파전을 형성한 가운데 지역마다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최적의 입지와 유치 당위성을 내세우며 사활을 건 유치전에 돌입했습니다. 각 시도가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하면서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의회, 시민단체까지 유치전에 가세했고 구미시는 대구, 경북으로 범위를 넓혀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기업 입맛에 맞는 각종 인센티브도 물밑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같은 비수도권끼리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충북의 국토균형 발전 논리가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수도권 전체가 공조해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선의의 경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역마다 어려운 시기에 대의 명분이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자치단체 간 소모적 경쟁과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객관적인 기준 제시와 조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음성군 금앙읍과 감곡면 지역에 산업 폐기물 수천 톤이 몰래 반입되다 들통이 났습니다. 환경청 등 관계기관들이 반입 경로와 어떤 이유로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장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기물을 가득 실은 25톤 화물차 수십 대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주차돼 있습니다. 지난밤 악취를 풍기는 상자를 옮기고 있다는 주민 신고에 하역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했니 내용물이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 서 있는 것도. 이 차들이 다 그런 거지. 저 통에도 뭐가 있는지 모르고 쉬었던 건데. 창고 업체도 건설 자재란 말에 깜짝 속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창고에 보관 중인 지정 폐기물만 200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은 인천의 한 공단에서 실은 폐기물을 차량 70여 대를 이용해 옮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림잡아 1,500톤에 달하는 폐기물입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공장 이삿짐으로 알고 왔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적정 처리하는 장소에다가 처리도 해야 되는데 화물 어플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옮긴 것 같아요. 환경부 차원에서 직접 처리 장소를 찾는대로 그쪽으로 이동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경찰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옮긴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반입 경위와 경로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나온 대통령 발언입니다. 이 해마다 반복되는 미세먼지가 이제는 사회 문제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올해 충북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벌써 19번이나 발령됐는데요. 같은 충청권인 대전과 충남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해로 기간을 확대해 봐도 충북이 2배 이상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충북의 지형적 원인을 1순위로 꼽습니다. 중국과 이 서해안에 밀집된 발전소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가 이 산맥에 가로막히면서 대기 정체가 일어나고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충북을 둘러싼 외부 요인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의 요인을 제거하는 게 급선무일 텐데요. 그렇다면 충북을 감싸고 있는 미세먼지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해법은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 충북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는 생활 오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도로와 공사장, 노천 소각지 등에서 발생되는 먼지입니다. 도내에서 만들어내는 미세먼지의 절반이 넘는 67% 수준입니다. 하지만 입자가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다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의 75%는 대기 유해물질과 화학 반응을 통해 2차 생성됩니다. 이 같은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도내 황산화물 배출 비중은 산업단지와 제조업체 등 사업장 발생 비율이 82%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또 다른 초미세먼지 반응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은 경유 차량이 전체의 3분의 1을 배출했습니다. 초미세먼지를 2차 생성하는 유해물질의 도내 총 배출량은 1차 초미세먼지의 총량보다 19배나 많은데 이는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원인에 따른 근본적 대책을 우리가 수립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깊이 이제 성찰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들은 지금보다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더욱 세분화하고 각각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네, 이렇게 충북의 미세먼지는 심각한 수준인데 지금까지는 정확한 원인 분석이 부족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콘서트가 열렸는데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법은 무엇일까요?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충북의 초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로 규정했습니다. 수도권과 인접한 교통의 요충지로 산업단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대기오염이 더욱 심각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을 이제서부터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수도권처럼 사업장의 연도별로 오염물질 배출 허용 총량을 정하는 대기오염 물질 총량 관리제 도입도 요구했습니다. 고용창출도 되고 소득성장도 되고 뭐 그런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유해성 대기오염 물질이 뭐 비례해서 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청정연료 대체도 시급한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중심의 비효율적인 교통체제 개선과 전국 사업장 폐기물의 16%를 소각하는 소각장의 추가 설립을 막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기준에 이런 것들을 더 면밀하게 이제 더 까다롭게 설정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행정에서 어떤 정책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최악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시군별로 정확한 원인 분석과 실질적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한편 청주시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예산 10억 원을 확보해 노후 경유차 650대를 조기 폐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청주시에 남아있는 노후 경유 차량은 4만여 대로 추산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생에게 어른용 수저를 제공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면서 각 시도 교육청이 현황 파악에 나섰는데요. 도내 초등학교의 97%가 어른 수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청주 동주초등학교 급식 시간입니다. 1학년 학생들이
교사들과 같은 어른용 수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막손으로 커다란 숟가락과 젓가락을 짧게 잡고 먹는 모습이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일부 학생은 아예 젓가락은 손도 안 대고 숟가락으로만 식사를 합니다. 집에서는 뭐 써요? 작은 거 써요. 여기서는요? 큰 거. 이제 학부모라든가 학생이라든가 뭐 급식에 대한 의견 같은 걸 주시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수저에 관한 뭐 건의나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생들이 어른용 수저를 사용하는 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가 실태 파악에 나섰고 충북에서는 전체 초등학교의 97.3%가 어른 수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그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는 아동용 수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좀 권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상당수 초등학교가 아동용 수저 보급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인권위도 곧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CJ 뉴스 조윤광입니다. 차세대 배터리와 고강도 철강 등에 널리 쓰이는 희소금속인 바나듐이 보은군과 괴산군에 상당량 매장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발간한 서적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바나듐은 10조 원 이상에 이르고 옥천 지질대인 보은과 괴산에 많이 묻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채굴 경제성이 없을 가능성도 높아서 실제 발굴 여부에 대한 부정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바나듐을 중국 등에서 전량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괴산군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이차영 괴산군수와 괴산군 체육회 관계자 등 300여 명은 괴산읍 전통시장에서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한 군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괴산군은 주민들의 유치 의지가 담긴 2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이달 중 대한축구협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축구협회는 오는 2023년까지 1,500억 원을 들여서 종합축구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오는 3월 말 최종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충북 사랑의 온도탑이 전국 최단기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1월 20일 희망 나눔 캠페인 모금이 시작된 지 65일 만인 오늘 목표액 66억 8,900만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시도 가운데 최단기 목표 달성으로 현재까지 모금액은 76억 7천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4% 증가했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주재하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회의가 충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20여 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과 연계한 충북의 수소산업 발전 방향과 실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회의 결과를 반영해 수소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 수소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6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국악관현악단을 오는 3월 창단합니다. 단원은 다음 달 16일 오디션과 면접을 거쳐 선발하며 단원을 지도할 지휘자와 현악, 관악, 타악 분야 강사 8명도 함께 모집합니다. 도교육청이 대규모 악단을 창단하기는 지난 2016년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충주 관악골에 청년몰 광장이 조성됩니다. 이종배 국회의원은 관악골 청년몰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현대화 사업에 선정돼 20억 원을 투입해서 문화와 쇼핑, 놀이가 융합된 클러스터로 조성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몰은 현재 먹거리 카페와 미용, 패션, 공방 등 20여 개의 청년 점포가 입점해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20대 여성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태국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네, CJB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